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험 진짜 오래 가는 시험은 시험입니다. 1년 만에 하시는 분들 진짜 몇 분 안 계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 3년 전에 1차만 붙으셨던 분이 여기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원인데 1차만 붙고 2차는 그냥 뭐 바쁘셔가지고 학원 잘 못 나오신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자제분이 시험을 볼 고3이 돼가지고 시험이 볼 상황이니 내 시험 공부가 중요하겠습니까? 고3 시험이 중요하겠습니까? 고3 시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주는 자제분 입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2차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또다시 3년차에 1, 2차 동차 학교 가셨는데 자제분이 대학 들어가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수준, 지금 실력으로만 쭉 하시면 붙는 건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꼭 건축부 주택부만큼은 진도 나은 만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가 뭘 풀 수 있는지 못 푸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는 게 필요하시고 건축주택법 다 끝나시고 나면 국토계획법 혼자 한번 쭉 풀어보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129페이지 니언번 내진 성능 확인 차시였죠. 예전은 지진 발생했을 때 가끔 시험에 출제됩니다. 우선 갑은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 등을 하는 때 내진 성능 확보 여부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나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 오시고 한 줄 밑에 내진 등급 추천 없습니다.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내진 등급은 우리가 냉장고를 보게 되면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급제를 말하는 것으로 전국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내진 등급 설정할 수 있는 자는 국장, 전국을 관할하는 국장이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답은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은 즉시, 사용 승인 받은 즉시 가로 해놓습니다.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진도 3에도 버틴다. 진도 5에도 버틴다.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을 내진 능력 공개라 표현하게 됩니다. 둘이죠.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진과 관련된 내용 저렇게만 하나 봐놓으시고 최근 지방 같은 경우에 지진 자주 발생된다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거 고려해서 내진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는데 내진 등급 설정한 자는 국장, 내진 설계 확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 내진역 공개 대상은 둘입니다. 언제? 사용 승인 후 즉시라는 말 확인해놓습니다. 리얼번 건축구조기술사 협력과 관련된 사항인데 얘가 개정되었는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었거든요. 한번 눈에만 익혀놓습니다. 우리 1번에 6층 이상인 건축물과 5번에 3층 이상의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 찾으셨죠. 여기 필로티는 벽 없이 기둥으로 특정 부분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3층 이상의 필로티 형태라고 하면 구조기술사의 협력받아 내진 설계, 건축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확인해 주십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자 추천 없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하는 경우 건축 구조기사의 협력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주는 설계자이고요. 종이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와 조무사라는 관계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조무사 역할하는 것이 건축 구조 기술사이고 이들이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사와 건축사를 비교하게 되면 누가 부조 전문가이겠습니까? 기술사인데 저 기술사가 전국에 200명 정도라고 하면 건축사인 설계자가 한 5만 명 정도이거든요. 표는 다수를 위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체는 누구이다?
건축사인 설계자이고 건축구조회사는 조무사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봐놓으시고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필로 형태라고 하면 3층 이상일 때 구조회사 협력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이번 방학 기준에 관한 내용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신 나번에 헬리포트라는 말 찾으셨죠? 11층 눈에 보이십니까? 밑에서 1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11층 이상 찾으셨죠? 앞으로 건축법과 관련되어 11층 이상이라는 말 보게 되면 화재,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11층은 항상 불과 관계된 산이다. 그렇게만 정리해놓습니다. 더 이상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2형번 소방관 진입창이라는 말 찾으셨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건축물의 11층 이하층에는 11층 이하층 가로 해놓습니다. 주셔놓습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아파트 제외 주셔놓습니다. 1번 대피 공간을 설치한 아파트 그리고 2번 비상용 승강기 설치한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 표시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비상용 승강창은 우리가 이용하는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이시고요. 반면 비상용 승강기는 각종 방화문을 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그게 비상용 승강기이거든요. 그 비상용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와 관련되어 15층짜리 또는 2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는 고가 사다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면 그 고가 사다리는 보통 10층까지 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고가 사다리는 전국에 한 40대 정도밖에 보고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 고가 사다리를 이용해서 소방관이 건물 내부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몇 층? 11층 이하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우리 불과 관련된 층수는 항상 몇 층이다? 11층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11층 이하 건축물에 유리창이라고 하면 바람이 세게 불게 되었을 때 그 풍압을 견딜 수 있도록 탄탄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런 유리창 중에 역삼각형 표시되어 있는 창이 있거든요. 얘는 외부에서 꿰기 쉽도록 만들어놓은 창문입니다. 그게 소방관 진입창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히 비상용 승강기 설치된 아파트의 경우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할 필요 없다. 그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소음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범죄방 기준 최근 시문제 나왔는데 그냥 지나가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133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승용 승강기 찾으셨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로서 추천했습니다. 연면적 2,000m 이상의 건축물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m 이상일 때 두 개 조건 충족할 때 승강기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비상용 승강기란 높이 31m 초과, 초과는 그 숫자 뺀 높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우리 학원에는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추가 설치의 의미입니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답은 비상용 승강기가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눈에 익혀놓습니다. 고층 건축물 추천했습니다.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을 비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건축물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과 지진에 대한 안전 그리고 화재에 관한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되어서는 둘둘 10이란 말로 대신하셨고 내진 등급은 국장이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진 설계 확인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며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은 둘이 사용 승인 후 즉시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와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내용 지금 버렸는데 최소한 우리가 소방관 진입창 기억해 놓으시고 이 불과 관련된 건축물의 층수는 11층 이상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나오면 불 1000으로 기억합니다. 연면적 1000, 바다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저 1000 나오면 불과 관련된 건축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얘를 불 하자라 하지 말고 시험 볼 때까지 불 1000으로 기억하시면 11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나오게 되면 불과 관계된 건축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중에 최근 개정된 소방진입창 꼭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미관에 관한 내용을 건축법에서 각각 다루게 되는데 여기 기능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낼 거 다 냈거든요. 최근에 범죄 예방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CCTV 설치 예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바닥 설치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낼 것 다 냈는데 올해 우리가 봐주실 것이 바로 승강기입니다. 현재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그리고 이 비상용 승강기와 성능이 같은 피난용 승강기를 최근 건축법 개정에서 새로 신설해놓게 되었습니다. 여기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는 뭐가 월등히 성능 좋다? 비상용 승강기가 월등히 성능 좋은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승용 승강기의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승용 승강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리되셨다면 나중에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천천히 반항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상용 승강기는 건축물의 높이가 31m 초과하는 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철문을 법에서는 갑종 방어문이라 하거든요. 그 갑종 방어문을 한번 열고 엘리베이터 이용하게 되면 걔를 비상용 승강기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는 그 설치 대상은 고층 건축물. 여기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그래서 만약 40층짜리 건축물이라고 하면 충분히 고층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리고 50층짜리 건물의 경우에도 고층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난용 승강기 설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설치 방법은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 승강기로 만드는 것입니까? 승용 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만드는 것입니까? 승용 승강기. 성능 같은 비상용 승강기를 피난 승강기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승용 승강기를 피난 승강기로 만든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피난 승강기는 몇 글자입니까? 여섯 글자이기 때문에 그 승강장의 면적은 6제곱미터인데 우리가 비상용 엘리베이터 이용하고자 한다면 문 열었을 때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승강장이라 표현하고 그 승강장의 면적은 최소 얼마이다? 6제곱미터.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이건 피난용 승강기이건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철문 열게 되었을 때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승강장 면적이라는데 그 승강장의 면적은 각각 6글자이기 때문에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 정도만 봐뒀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와 관련된 사항 그렇게는 하나 정리해 줘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높이 제한 함께 보십니다. 1번 가로 부역 차셨죠. 허가권자는 가로 부역 단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속에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끝에 도로 너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3번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추정했습니다. 이러한 것 기준으로 가로 부역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우리는 가로수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가로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종로 1가 2가 3가라는 말이 있는데 그 도로 형태는
동도로 뻗어 있기 때문에 도로 가짜이고요. 세종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 세종로는 도로 형태가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가짜와 로자는 도로 형태가 동서인지 남북인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 건축한 대지는 통상 한쪽 면만 도로에 2m 이상 접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인데 이 대지가 사방 모두 도로에 둘러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를 한 필지로 한 사람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필지로 토지 소유자가 여러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들도 가로구역입니다. 다만 이런 가로구역의 경우는 대지에 드나들 수 있는 통로가 많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높은 땅이고 이곳에는 높은 건물 건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구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런데 이쪽 도로가 폭 25m 도로이고 이쪽 도로가 4m 도로라고 하면 이런 도로 너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곳에 지나치게 높은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유동인구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도로 너비에 따라 가로구역 높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가로구역에 전기, 수도 등을 공급하게 되면 얘를 간선시설이라고 하고 이 간선시설이 100명을 충족할 수 있는 전기, 수도를 공급하면 이 100명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은 5층짜리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50층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간선시설 더 만들어줘야 되죠. 그 간선시설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만든다, 나라에서 만들어준다. 기반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라에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구의 높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나친 간선시설의 설치를 나라에서 부담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권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돈 벌이 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간선시설의 수용 농적 고려하여 적정한 높이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추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도로 너비와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리언번 절차 찾으셨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가로해놓습니다. 한줌 밑에 조례, 조례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함께 봐주시는 것으로서 구조, 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난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거 다 아시면 내 실력은 건축사 수준입니다. 양 엄청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두 문제 나오고요. 쉽게 나오면 하나 나옵니다. 올해는 어렵게 나올 해이겠습니까? 쉽게 나올 해이겠습니까? 항상 어렵습니다. 공법은. 공법은 항상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하나 이상 나오는데 하나 이상 나오는데 최소한 구조 안전 확인 서류와 관련된 제출이 최근 개정되었거든요. 표준 설계 도서와 관련되어서는 둘둘 10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출할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 올해 지진 좀 작은 규모이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진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시고 11층과 그리고 불천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얘는 화재와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하셨고 올해 개정된 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서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꼭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뭐 보죠? 승강기, 특히 피난용 승강기에 관한 개정사항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도 많죠?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현재 높이 제한은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여기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은 1조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행복 추구와 관련된 사안으로 햇빛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구역과 관련된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첫 번째 대상에 관한 내용은 이미 충분히 정리하셨습니다. 사방으로 도로에 둘러싸인 땅을 뭐란다? 가로구역이라 하고 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인데 이 허가권자는 원칙적인 허가권자와 예외적인 허가권자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습니다. 만약 원칙적인 허가권자라고 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결정하는 반면 특별시 광역시장이라고 하면 예외적 허가권자이거든요.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조례로. 그래서 최근 서울의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시장이 건축허가권자로서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결정한 것입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광이란 말 나오게 되면 그들은 조례. 그러면 도지사는 허가권자 2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막말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도 조례로 가로구역 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따라 가로구역 높이를 결정하게 되면 그 높이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보셨습니다. 간선시설의 수용 능력, 도로 너비를 고려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2롯데월드 가본 적 있다? 시험 끝나시면 가실 거죠? 가야 제가 거짓말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거짓말은 이제 확인해 보시는데 제2롯데월드가 만들어져 있다면 얘는 가로구역입니다. 이 제2롯데월드의 경우에는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 하나 있고요. 그 옆에 한 8층짜리 10층짜리 또 롯데월드 관련된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가로구역이라 할지라도 건물 높이는 모두 같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같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의 높이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같게 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 동일한 가로구역의 건물 높이는 같아야 한다. 달라야 한다. 강행 규정에 무조건 틀린 거고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같게도 할 수 있고 다르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는 게 가로구역과 관련된 우리 보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일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교재 찾으셨죠? 기억 함께 보십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 9m 이하는 1.5m 이상,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리우문입니다.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동택, 공동택 추천없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제외한다. 공동택부터 제외한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천천히 보시고 2번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찾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한번 봐놓습니다. 현재 일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은 햇빛 볼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가 적용되는 장소,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조권은 상업활동이나 공업활동 시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도 상업활동에 이용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조권 햇빛 들어올까봐 창문에 이상한 거 다 설치해놨거든요. 그래서 저 일조합과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은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어디에만?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활동보다는 상업활동을 좀 더 주로 하는 곳이 준주거지역으로서 일조합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만. 그리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총 29개 건축물 용도가 있는데 그러한 건축물 중에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공동주택만. 저일조권은 주택에 적용될 필요 있는데 단독택, 광해 단독택, 넓은 의미의 단독택입니다. 광해 단독택의 경우에는 저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규모 작기 때문에. 반면 공동택은 단독택과 비교하면 규모 크고 저 규모 큰 자는 규제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9가지 건축물 중에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동주택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모든 건축물은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높이 제한을 적용하게 되면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에 따라 일정한 거리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만 하나 봐놓습니다. 여기가 일반 조건적인데 여러 필지의 대조순자입니다. 이쪽이 정북 방향이라고 하면 내가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상 띄워 높이 20m의 건물 건축할 수 있고요. 내가 만약 8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정북방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이하는 1.5m. 그래서 1.5m 띄운 때 높이 8m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은 건축 설계 시에 대지 북쪽에 건물이 위치한다. 대지 남쪽에 위치한다. 대지 남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토지 형태가 동서로 뻗어 있는 것보다 남북으로 뻗어 있는 게 좀 더 고층 건물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형상이 중요한 것은 어디만?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일 때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 만들 때는 용도 지역 가리지 않고 다 중요하지만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그때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을 때 건물 크게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건물 건축하면 건물의 그림자는 정남 방향, 정북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대지 경계선 넘질 않죠. 나를 위한 일조권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아닙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까?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 도곡 렉슬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있거든요. 도곡 주공 아파트가 도곡 렉슬로 바뀌었는데 그 남쪽에 진달래 아파트라고 한 아파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레미안 아파트로 다 바뀌어 있거든요. 여기 도곡 렉슬 만들 때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진달래 아파트가 공사 중지 가처분 지정과 함께 손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1000에서 5000까지 다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진달래 아파트도 재건축 결정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남쪽에 우리 집 남쪽에 새로 뭔가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공사 다 끝났을 때 주자 들고 와서 한번 재보십니다. 이격거리와 높이가 적절한지 위배되었으면 용돈 벌이로 딱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것이다. 남을 위한 제도라는 것 기억하시고 9m 이하는 1.5, 초과는 2분의 1. 그리고 공동택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얘를 인동거리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최광창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을 마주 보고 있다면 그러한 공택은 일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상린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상린의 인은 가까울 일이죠. 얘는 건물 동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한 동을 기준으로 여러 동이 존재할 때 동과 동 사이의 간격, 걔를 뭐라 한다? 인동거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거리가 적용될 공동택의 경우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알 필요 없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15년 전까지는 이거 일일이 다 했었거든요. 제가 재정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나올 거는 그냥 건너뛰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다만 이와 관련돼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예외 규정으로 이 공동택을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거나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때에는 일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중심 상업지역으로 서울의 강남역, 잠실역 일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가장 땅값 비싼 곳이 명동의 화장품 가게 자리이거든요. 아마 공시가 지금 6억 정도라고 하는데 실거래 가격은 4년 5년 전쯤에 9억에 거래되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도 그게 아파트 가격 하나가 아니라 그냥 땅 한 평 가격입니다. 그러면 보통 30평대 아파트 만들게 되면 대지의 지분이 10평 정도인데 한 평이 그냥 1억이라고 하면 땅값만 10억이거든요.
이런 곳에 아파트 만들게 되면 분양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 중립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1조 확보에 관한 오피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높이가 50m라고 하면 25m 이상 뛰어 아파트 만들도 되어 있습니다. 만약 15년 전이라면 아파트 높이만큼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최근 7, 8년 사이에 높이의 얼마? 2분의 1 뛰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이라면 이곳에 20m 띄우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동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대지의 지분은 10평이 아니라 4평, 3평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는데 아파트 크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분양 가격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알고 있는 용산 정비창, 원래 서울 박원순 시장은 5,000세대 만들기로 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하기에 8,000세대 만든다더라고요. 그게 로또이다 로또 아니다 다 알고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시는 거죠. 괜한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1조 확보와 관련된 오피시한 규정 적용한다? 적용 안 한다? 안 한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조 확보와 관련된 오피시한 규정은 적용하는 용도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물은 공동주택만.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공동택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35페이지에 완화에 관한 내용 함께 보십니다. 얘는 별표 3개 해놓습니다. 근데 얘를 뭐가 나올지 제가 장담 못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완화에 관한 사항은 하나 빼고는 모두 용산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조, 설비에 관한 내용 함께 보셨고 높이 제한에 관한 방법으로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보셨는데 특별히 이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풀어주는 방법으로 공개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 공개공지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시사성 있는 문제로 한번 봐줘야 되고요. 두 번째,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용산을 말합니다. 용산은 작년에 싱가포르 가가지고 여의도와 용산 묶어서 개발사업하겠다 발표 한번 했다가 부동산 폭등의 원흉으로 낙인 찍힌 분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용산과 관계된 사항으로 건축협정에 관한 사항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화와 관련되어 저 네 가지를 모두 정리하셔야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 공개 공지부터 함께 살펴보십니다. 1번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 등은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대상 용도 지역과 대상 건축물을 각각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2번 3번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그래서 1준, 상준이란 말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냥 준자 돌리면 생각하시면 1준, 상준.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4번입니다. 시군 구청장이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하거나 노후산업단 정비, 노후산업단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개 공지 확보 대상과 관련되어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대한민국의 공개공지는 공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방문하시게 되면 건물에 딸려있는 파고라 시설 보신 적 있죠. 그 파고라 시설이 바로 공개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을 공개 공지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워낙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 공원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대규모 개발 사업 하게 되었을 때 기부 체납 받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큰 결정하셨더라고요. 대한항공 송현동 경복궁 부지 바로 옆에 땅을 서울시에서 공원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거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저 20년 사는 동안 제가 강의 한 20년 넘게 하는 동안 나라에서 공원 조성하겠다고 대놓고 발표한 것 이번 처음 봤거든요. 그동안 이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원용지를 취득했다가 나라에 기부 체납하는 게 일반적이었지 나라가 직접 공원 조성하겠다는 것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우리 공군상한학교가 서울에 있다가 지방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공군상학교 부지 처음에는 전부 공원 만들고 했는데 절반은 공원이고 절반은 아파트 개발해 놨거든요. 이번에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되게 되면 절반은 공원이고 절반은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기부처리 형태로 어떻게든 확보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대한항공하고 뭔가 마음이 상한 게 있는지 수용하기로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훌륭하시지 않?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이 4,30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원 나라에서 쉽게 만든다 못 만든다? 못 만듭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자가 자기 땅 일부를 부속공원으로 내놓게 된다면 아주 착한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용도 지역은 일준 상준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러면 전용 주거지역의 경우는 동네 조용한 동네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만들 필요 없고 사람 많이 다니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입니다. 얘만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당연히 사람 많이 다니고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구로공단 일대와 그리고 성수동 일대이거든요. 그리고 성수동 일대 같은 경우는 부두공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으로서 경공업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업기능 외 주거 상업기능에 개발이 가능한 곳이 성수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 찾아가고 있는 곳은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만들 땅으로 바뀌지 않나 해서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중공업 지역의 경우에는 사람 많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많이 찾아온다. 가산 디달단지역, 구로공단역 그런 곳이 여기에 해당되는 곳으로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장래 도시화 가능성이 크다 인정되는 곳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노후 산업단지 정비와 관련되어서는 산업단지와 공개 공지 매칭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성남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성공했고 이 판교 바로 밑에 땅이 대장 지구이거든요. 이 대장 지구를 조성함에 있어서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장 지구로부터 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성남시 수정구 쪽에 신흥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거든요. 이 신흥동에는 1970년대 청계천 철거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이주단지가 조성된 적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 만들어주기 위해 산업단지가 조성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에는 한 50년 지났는데 이 산업단지 이상 필요 없거든요. 얘를 없애버리고 공원을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장지구와 신흥동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곳을 결합시켜서 도시개발사업하고 이곳에 대형 건축물의 경우는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신흥동에 조성하게 되면
공개 공지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게 노후산업단 정비와 관계되어 있거든요. 이쪽은 대장지구개발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곳이라면 공개 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추신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개발사업도 알게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공원 바로 옆에 내가 집을 하나 지어놓으면 내 집 앞에 만 평, 이만 평이 공원 용지지 않습니까? 공원 용지는 강제 수용당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꽝이지만 주변 토지 소유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호수 공원이 새로 어디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꼭 저한테도 표정은 알려줄 표정이 아니신 것 같은데 내가 돈 벌어야 되지. 그래서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관련된 내용 저 정도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보고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